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상해 임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정말 대표성이 있는 정부로서의 어떤 외양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뭐 크게 지어 놓으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만 얼마든지 우리 개인도 크게 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임시정부를 참칭했다고 해서 그것이 임시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임시정부라는 말하자면 술집 이름도 대한민국 이렇게 지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구 테러리스트 쓰신 정한기 박사께서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해 임정은 정말 임시정부였나? 그 퀘션이에요. 정말 임시정부였나? 조금이 질문이 조금 그런데 그게 진짜 정부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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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서의 기능을 했나? 저는 할수 없었다고 봅니다. 어느 입장에. 정부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있고, 그죠? 그 국민들이 그거 상해 임정을 나의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될 텐데 또 마찬가지 정부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 어떤 종류의 행정 서비스를 주고 당연하죠. 공공재를 공급시켜야겠죠.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정부를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죠. 상해 임정은 그러면 상해 임정은 32년도에 윤봉길 테러 전에도 이미 김구의 지배 체제였잖아요. 뭐 그렇죠. 김구 상해 임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3.1운동 이후에 유라시아 전체적으로 약한 7개 내지 뭐 보기에 따라서는 8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생겼다가 쭉다 없어지고 상해 임정만 남게 된 겁니까? 상해 임정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9년 9월이죠. 네. 그 4월에 한성 임정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한성 임정, 또 상해 임정이 그 당시 이제 초기 뭐 4월에 또 마찬가지 발족하게 되는데, 한성 임정 사람들이 상해 임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한성 임정한테 그뭐 적공성이 있다. 그런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그랬다가 이게 이제 수합이 돼서, 이제, 19년 9월에, 노령 임정, 그리고 한성 임정, 상해 임정이 이제 하나가 돼서,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가 상해에 결성이 되는 거죠. 그 한성 임정은 대표성이 있습니까? 한성 임정이든 상해 임정이든 뭐 저기 노령 임정이든 또그 외에 여러 많은 임정이 있었지만 어디도 대표성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무슨 뭐 거기 정부가 요인들이 저기 이 선거를 통해서 선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뭐 자기들끼리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적으로 이너서클 비슷한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플러스 또한 마찬가지, 뭐, 국가라고 한다면, 정부라고 한다면, 뭐, 막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뭐 주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마찬가지 해. 다른 국가들이 그걸 인정해줘야, 뭐, 주권이라는 것도 적용하는데. 망명정부적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망명정부라고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2조의 고종이라든가 순종이,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왔다 간다면 망명정부적 성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명정부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죠. 망명정부도 아니고, 무슨 뭐 국민 뭐 그룹 당, 예를 들어 또는 국민들이 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뭐 무슨 단체들이 많고 그 단체들로부터 어떤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된 정부를 만들 때까지 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단체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는 거군요.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가 저기 초기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죠. 그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이동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어떤 그런 운동기구로 가지고 가자. 그런 입장이었고, 입장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혜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임정 자체를 뭔가 이조를 계승하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그런 정부? 혹은 이제 그 고종이라든가 뭐 그런 왕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정부로 만들려고 했지만 또 마찬가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마찬가지 임정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정, 이혜영이 임정에서 빠졌군요. 그렇죠. 이혜영은 임정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반 임정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활동하는 박용만이라든가 신채호라든가 혹은 이혜영이라든가 전부 다 반임정 세력들이죠. 박용만은 그 북경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갔다가 말년에는 다시 또 상해로 나왔죠. 상해로 나오면서 19년경에 이제 임정이 수립되면서 외무총장을 초기에 그 직함을 가졌는데 임정과의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서 그런 무력투쟁이냐 아니면은 뭐 예견호선이냐 뭐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박용만은 무력투쟁론자죠. 그런 이제 갈등 때문에 또한 저기 북경으로 도망 피신. 무력투쟁이 있고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무력투쟁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무장투쟁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실력양성론. 그다음에 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뭐 애교노선. 그렇습니다. 그세 노선이 서로 갈등 관계를 가졌죠. 그러다가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하는 그걸 무장투쟁이라고 자기들은 이제 뭐 이야기하거나 그러는데, 좀 무장투쟁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테러는. 그러면 임정에서 여러 노선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맞아, 무장투쟁, 외교 노선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고 또는 떨어져 나가고 테러리즘을 고수 온존하려고 하는 김구만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김구하고 이동영, 조한구 이세 명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임정 고수파라고 할수 있겠고 조한구하고 이동영, 이동영, 김구. 그러니까 이동영이가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조선에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조한구도 마찬가지 명문가 출신이긴 하지만 나이는 이제 이동영보다 어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경우죠. 나이차가 많이 나죠. 그 조한구나 이동영 같은 경우에는 김구 노선에 동의를 했군요. 그러니까 김구 노선이라는 게 어떤 게 뭐냐면은 임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노선이죠. 고수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 국민들이 상해 임정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지 또는 인지 또는 속으로 저거는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창구야라는 느낌. 그런 인식이 19년 뭐 3.1운동 당시에 그런 게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또 조선인들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것도 뭐 소수였을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뒤에는 철저한 어떤 그런 총독부에 의한 정보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때문에 임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8월 15일 이후에 들어서야 이제 임정의 존재를 알게 됐다. 뭐 그렇게. 동아일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아일보라고 하면 어떤 그 당시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으니까, 동아일보는 임정을 말하자면 임시정부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않았다. 그건 상당히 거기 총독부에 의한 통제를 받는 보도. 네, 받는 신문이죠. 네. 보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치안유지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그 임정에 대한 그런 보도는 극히 드문고 적극적으로 뭐 그걸 어필하지 않고 임정에서 무슨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간단하게 가정부가 뭐 어쩌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네 없죠. 가정부라는 말을 썼더군요. 그거는 뭐 일본이 쓰고 있는 말이고요. 아 일본도 그 말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그 가라는 건 임시의 가짜란 뜻입니다. 임시가 가정부. 그런데 동아일보의 일제하 동아일보의 기사 빈도로 볼 때 임정이 어느 정도의 빈도는 또는 뭐 기사 크기 극히 마이너한 그런 기사였다라고 봅니다. 기사였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아 그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조선 동아일보 자체가 뭐 지면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뭐 한 장이죠 뭐. 네. 그런 지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뭐 쓸만한 기사거리도 없겠지만 또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바로 총독부의 어떤 검열을 받기 때문에 쉽게 그런 내용들을 뭐 보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입장보다는 말하자면 총독부가 말하자면 어떻든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네. 검열이 들어가니까 기사 검열이 들어가니까 상해 임정이 테러리즘으로 경도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테러리즘으로 경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역시 이봉창 윤봉길 시점이라고 보죠. 네. 그 전까지는 뭐 테러리즘이라고 하기가 저기 이즘으로 파악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조선인 네. 한국인들을 일정으로 몰아가지고 뭐 죽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대일항전의 일환으로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역시 이봉창, 윤봉길 그 두 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두 건 이후에는 또 별로 없었잖아요. 뭐 밀정이나 밀정이라는 이름으로 테러가 간간이 잊어먹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년도에 뭐 대련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조선 대련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견하거나 네. 혹은 총독부에 그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뭐 암살단을 파견하거나 하지만 전부 다 사전에 잡혀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실패했죠. 네. 상해 임정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 독립투사들이 물러나고 이동령과 조안구만 남게 되는 김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1919년 이래 이제 19년 9월에 이제 네. 상해 임정이 수립이 되고 뭐 그러면서 수립되는 과정에서 안창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미국에서 들어올 때 상당히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요. 네. 그걸로 이제 뭐 건물도 임대하고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을 쓰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해 임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안창호의 역할, 이광수의 네.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자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수립이 됐고 그래서 우선 초기에는 뭐 행정 뭐 이런 걸 이광수가 거의 다 했더라고요.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문서화 작업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등등의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없으니까 이광수에.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 대통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승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희가 총리 네.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노선 결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심화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동희 이런 기본적으로 뭐 무장투쟁 노선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독립운동이 가능한 조직으로 이걸 운영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정을 이제 해체시키고 저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이 독립운동
단체로 네.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제 모여져서 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국민대회가 상해에서 개최가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수파가 있고 창조파, 개조파가 있죠. 네. 국민대회를 기본적으로 주최한 것은 이 창조파하고 개조파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안창호 계열 같은 경우는 예, 개조파 입장이고 이동이라든가 혹은 노령구 쪽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주로 창조파 입장. 네. 창조파는 인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재편시키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독립운동기구로 만들자는 입장이고 개조파는 임명을 고수파 아니 이게 개조파 개조파 네. 창조와 개조 그리고 고수가 있는데. 네. 뭐 개조파 같은 경우는 기구 자체를 조금이 지금의 임병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뭐 노선이라든가 혹은 조직 기구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고 반면에 뭐 고수파 입장은 뭐 역시 뭐 동네 뭐 합의한 대로 9월에 결정한 대로 그렇게 갖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대회는 별 성과 없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없이 끝나는 뭐 정해진 바도 없고. 그래서 뭐, 이 창조파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가면서 노령에다가 자기들 또, 나름대로 또 임시정부를 세워요. 네. 근데 뭐, 그런 측에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뭐 네. 그래가면서 그 흐지부지 되고, 막. 상해 임정은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는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40년대에 들어가서야 이제 현지화되는 것 같고 네.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노력이 없죠. 또 뭐 40년대의 노력은 어느 정도였어요? 40년대에는 뭐 노력이라고 해봐요. 역시 중국 정부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중국도 승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허, 참. 네. 중국은 뭐 마지막까지 승인하지 않습니다. 네. 중국도 승인을 안 했군요. 돈은 그렇게 되면서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인정을 안 하게 그렇죠. 되는 거고 상해 임정 요원들은 뭐 단독 개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뭐 중국 정부가 뭐 결정된 저기 승인한다고 그래서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많은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승인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상해 임정은 어떻든 지리적으로는 상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라고 하지만 상해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조개, 프랑스 조개, 네. 조개 지역이면 한 종로구 정도가 돼요. 네. 그 지역에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다. 그 밖으로 임정 요인들은 쉽게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불령 선임이기 때문에. 네. 일본 경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찰들한테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상해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해방구 기능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조개 같은 경우는 그 취해법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이 프랑스 조개 내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라고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상해 전체 김영희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 기구가 상해에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명을 되는 거지 뭐 상해 전체가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상해에 있는 거주민들의 숫자는 꾸준하게 늘어나나요? 전체적으로 뭐 20년에 조금씩 변동은 있긴 하지만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33년 4년경이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크게 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저희 뭐 그 이유는 역시 그 전까지 이제 프랑스 조개라고 하는 것은 조개는 조선인들은 이 임정의 어떤 그런 이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억압적인 어떤 그런 감시, 억압을 받죠. 네. 되게 부자유스러워요. 또 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뭐 즉시 또
저기 체크가 되고 네. 그렇게 잘못하면 밀증이라고 죽이고, 오해를 받고 죽게 되고 죽게 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들이 상해 프랑스 조계에 살게 되면은 이게 거기 이 공공조계 쪽 일본 조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공공조계라 그런 것은 이 영국과, 공동조계 네. 공공조계 그래가지고 네. 영국과 일본 조계, 미국 조계가 같이 섞여 있는 네.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전문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뭐 일본 쪽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고 싶어하거든요. 문학 동안 문학서 같은 경우도 네. 그걸 살려면은 공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임정이 전부 다 사람을 풀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어 참.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손바닥보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동정을 보는 거 파악하는 네. 거죠. 그 인원이 뭐 1,000명씩 있는 게 아니고 네. 1,000명이야 800명, 500명 뭐 그런 이제 근소한 숫자였기 때문에 뭐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죠. 네. 그리고 뭐 또 이 인두세를 내야 되고 근데 뭐 공공 서비스도 없으면서 얼마 안 되는 그 버는 돈에서 또. 세금을 내라고 안 내게 되면 또 뭐 당연히 저기 물리적인 또한 뭐 괴롭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2년 전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게 되면 네. 인두세 반납은 저기 이 반대 운동을 벌려요 못 내겠다는 네. 거죠. 그런 움직임. 너희들이 하는 게 뭔데 돈? 그렇죠, 그렇죠. 돈이나 내라 그러냐. 우리 잘못하면 통김치 담은 것밖에 더 있냐. 우리 잘못하면 파리 조계에 있는 우물에 귀신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상해에서 산다는 건 상당히 괴로운 거죠. 한국인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상해 안 살고 상해 근변에 사는 거겠죠. 뭐 남경이라든가 뭐 베이징도 물론 그렇지만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 윤봉길 사건 이후에 들어와서 프랑스 조계 혹은 상해에 있던 임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해체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다 쫓겨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죠. 윤봉길 사건 이후에 말하자면 상해 임정 자체가 부서지듯 하고 또 일단 상해를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어떻게 변모하게 됩니까? 어디가 변모합니까? 아니, 변모, 변화하게, 상해 임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아, 상해 임정은 이제, 네. 그, 임정 자체는 사실 이제 기능 자체가 완전히 정지가 되고 해체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윤봉길 사건 이후 들어와서, 여기 임정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네. 중국에 있는 여러 뭐 후원단체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돈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네,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해에 민단 계열이 있어요. 네. 민단 조직은 이제 흥사단 계열이 이제 장악하고 네.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과의 또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정 자체가 실제로 뭐 갱부라든가 저기 조항구 같은 경우 이동령이는 임정으로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직책을 전부 다 내 던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흑연 이런 건 거기 절강성 가흥 가흥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이제 회의들이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흥하게 되면 상해에서 한 100km 정도 걸리는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그들이 이제 이 장기석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그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회의 그런 또 사건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상해에 있던 인원들이 그대로 가흥으로 자싱이라 그러죠. 자싱으로 가게 되나요? 다 가는 건 아니고 긴급파만 가고 그 외 사람들은 이제 남경이라든가 뭐. 조안구, 뭐, 이동령. 어망섭. 어망섭. 그나마 또 떨어져 버리고. 아, 네.
어망섭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전부 진급하니까. 진급하니까 가는 거고. 네. 이게 가족까지 전부 데려가서 사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이시영이라든가 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따로 남편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던 걸로. 그때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때 생활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가흥에서 나중에는 중경으로 또 옮기게 되잖아요. 아니요, 남경으로 이제. 아, 남경으로 가고. 그러니까 35년 11월경에 남경으로 이전을 하고, 또 남경에서 다시 저기 청일전쟁 발발 이후 남경에서도 한 11월경 뭐 네. 그쯤에 약 저기 장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또 장사에서 다시 또 거기 이동하게 되는 것이 38년 8월경이니까요. 뭐 그 정도. 그래서 통 몇 개 도시나 움직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상해, 가흥, 네. 남경, 그다음에 장사. 그다음에 이 지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다시 또 한 두 군데를 더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중경으로. 중경으로 가게 된 그런 네. 거죠. 그때 움직였던 식구는 얼마나 남게 됐나요? 식구 인원이 한 100명, 120명 정도가 되고.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전부 가족들이고 네. 이 비정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뭐. 10명 정도 선이나 될까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때 활동은 어떤 것들이? 그때 활동이라고 그런 것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계속 지금 현재 뭐 전쟁 때문에 계속. 뭐 조직을 유지하는 하기에도 급급했겠군요.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 35년경 같은 경우는 4년, 5년경에는 이제 장기석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남경 중앙공관학교에 뭐 한국인 한 100명 정도 후보생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고, 네, 그래서 김구는 이제 자기 김구계열, 그 100명 중에서 자기 계열이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 계열 인원들만 별도로 빼가지고 가서 김구 특무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죠. 네. 그렇게 해서 35년 8월경, 9월경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독당이 지금 자기들은 이탈했기 때문에. 네. 당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이제 또 김원봉이는 민족혁명당을 또 5월에, 네. 35년 5월에 결성을 하고 거기에 네.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그 이제 한인애국단, 김구특무대, 학생훈련소, 이 세 개의 암살단을 지금, 네. 테러집단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조직을 이제, 국민당 결성과 더불어 해체시키고, 그 청년당으로 전부 흡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죠. 임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체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문제는 그 임정 자체가 성립하려면은 여러 많은 저기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정할 수 없는 상황,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위가 서지 않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당들을 통합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장사에서 소위 말하는 세 개, 네 개 정당이 모여서 뭐 회식을 하다가 김구가 총을 맞는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통일전선이 아니라 당신이 걸림돌이야 하고 발사가 되었고. 그렇죠. 계속 그런 움직임이에요. 네.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경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족주의 통일전선이 결성이 되게 되면서 3개 당이 합당을 해서 소위 말하는 임정을 떠받치는 정당으로서 한독당이 다시 창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독당은 상해 임정의 잔존 세력들이 서울에 들어오기, 귀국하기 상당히 전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한독당이요. 이름만 네. 같이 내용은 한 세 번 정도 크게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0년에 창당한 게
실제로는 한국당의 원형이에요. 네, 한국 독립당의 주말입니다. 네. 그렇다가 여기 윤봉길 사건 때문에 한국당이 이제 빠져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정 같은 저기 진국 같은 계열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고. 네. 그 여기 이 한국당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하면은 민당 계열, 안창호 계열이 네. 원형을 해요. 그러니까 뭐 김구 계열 이런 데는 청년당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당시까지는 이제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네. 이제 한독당이 있지만 유명실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봉길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랬다가 35년 경에 들어와서 민족혁명당이 창당되고 또한 김구 네. 이 한국 국민당이 창당이 네.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네. 여기 안창호 계열 같은 사람들이 이 여기 이 재건 한독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민족주의 전선의 한 3개 그렇게 본다면 한독당을 일관되게 김구가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상당히 성격이 다른 이름은 같이 한독당이라고 썼지만 성격은 상당히 달랐군요. 다르죠. 네. 그러다가 40년에 들어와서 이제 민족주의 정당들을 전부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독당을 만들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해방 이후로 저기 이어지는 한독당의 기본적인 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야, 그 한독당의 계보 관련된 공부도 재밌겠습니다. 지금 조금 연구한 책이 한 권이 있긴 한데 조금 너무 약해요. 네. 한독당이 어떻게 해서 설립, 창당이 되는지. 네. 창당 비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임정만 있고 당이 없다 보니까 네. 임정의 직책은 다 한정이 돼 있는데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이 공산당 계열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뭔가 잡아 저기 포섭해서 뭐 당의 뭐 부장 간판이라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려고 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누가 이야기하느냐? 도산 안창호가 여기 30년에 잡혀와 가지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왜 그런 한독당을 만들게 됐냐?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냐? 등등 그런 이야기를 위한 진술을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상해 임정이 여실한 말하자면 임시정부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그건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여기 계속 쫓기고 있고 일본한 일경한테 네. 쫓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뭐 상해 뭐 저기 한기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지에서 조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만을 상대로 해서 정부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라기보다도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하나의 조폭 집단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거기에 무슨 정부의 역할이 있겠어요. 무슨 영사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렇군요. 독립운동 단체적 성격의 이름이 그냥 임시정부군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막 아무리 대사나 막 쓰고 그러는데 아 그런 게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아,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됩니까? 아니 거기 뭐 네. 정부라고 하고 뭐 자기들이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는데 전혀 이 한국인들한테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알카에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해방군을 자처하지만 자기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복합적인 정권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하마스 수준의 조직이라도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제 비유하자면 그러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네. 정도도 안 되고. 네. 그럼 이 상해에서 임정이 빠져나갔을 때 동포들이 좋아했습니까? 아니 인구가 확 늘었다는 거 보니까. 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봐서 내가 지금 상해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상업을 하려도 내 이름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미국인이라든가 중국인 이름을 끼워가지고 네, 사업을 해야 되고. 네. 얼마나 불편해요. 많은 또 네. 비용이 지출돼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바로 임정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네.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못 내놓으라 하게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짓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헌법에 1987년도 헌법에 상해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전에는 3.1운동으로 설립된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규정되면서 마치 상해 임정이 법통이 있는 어떤 유형적이고 안정된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전제되고 지금의 정부가 마치 상해 임정의 법통을 무슨 인수인계라도 한 것처럼 이어받는 것처럼 가상의 어떤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건 사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법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해 임정의 법통을 이야기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신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한성 임정을 이야기하면서 개통이라는 말을 써요. 통짜는 쓰는데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말하는 임시정부라고 할 때는 한성 임정을 얘기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상해 임정을 아, 얘기한 그것도 거. 보통이 아니라 개통이군요. 개통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개통의 독립정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법통이라고 하는 말은 임정만 김구와 임정 계열 사람들만 쓰는 용어예요. 네.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김준엽 씨가 고려대학교 총장을 했던 87년에 말하자면 87년 민주화 운동에 따라 법 개정이 될 때 이종찬 당시 민정당 의원 등에 로비를 해가지고 법통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김준엽의 장정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골 때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거기 김준엽이라고 하는 양반은 어떻게 보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학과 교수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이 어떤 어원이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전부 조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런 터무니없는 용어를 지금 현재 그 작업해가지고 넣어버린 네. 거 아닙니까? 야, 그 양반은 전면적인 역사의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장하준이라든가 김준엽 씨의 소위 광복군행, 그 경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죠. 너무 많죠. 당합니다. 참,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존경할 만한 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무슨 그런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실을 얘기하면서 가다 보면 그 가짜들이 나와요. 뭔가 거짓말을 한 분들이 나와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야말로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는 이면 속에는 그런 선제들이 이상한 짓을 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갑자기 뭐 발생한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임정 법통 그 키워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문에서.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 4.19도 들어가고 뭐 또 5.16도 넣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5.18. 그건 참 곤란한 이야기고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건국자들의 유언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러이런 취지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국시켰노라고. 네. 근데 그런 유언장에다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 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알고 있기는 미국 헌법을 비롯해서 어떤 성문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도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나라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중국 같은 데는 있다 그래. 그런 나라는 좀 특별하니까. 뭐 그런 중국 같은 나라는 헌법 전문의 역사적 사건을
뭐 공산당의 역사적 사건 아주 장황하게 써놓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 뭐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개헌 헌법으로 네. 1948년 그 헌법 전문으로 돌아가는 개정이 하던가, 네. 아니면은 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아예 전문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또 헌법 전문 자체가 과연 법적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87년도 헌법에 있는 상해 임정의 법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급주죠. 너 위헌이야. 그것도 너 헌법 있고 또 위반이야. 이제 하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궁지로 몰거나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뭔가의 정치적인 왜곡상을 만들어낼 때 헌법을 너 위헌이야라고 겁주고 겁박하는 도구로 쓰죠. 도구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뭐 친일파 문제도 그렇고 네. 그때 전부 다 끌고 오는 게 바로 헌법 전문에 바로 저기 3.1운동의 정신과 그리고 뭐 임정 법통론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곤란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정 법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 대한민국이에요. 반인권적인 그런 키워드이고. 그건 사기계이고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 이종찬이가 하고 있는 짓들, 그런 결과적으로 김구가 해왔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통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상해인정의 법통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히 광복회에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렇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광복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광복회가 원래 저런 단체였나 하는 의구심도 생기게 되죠. 원래 그랬었나요? 아니,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김원웅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광복회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조금 뭔가, 여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김원웅이를 계기로 해서 광복회가 크게 뭔가 좌경화된다고 해야 될까? 네. 반대한민국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광복회라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게 이제 그랬고 또 마찬가지고 임정 법통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기재되다 보니까 그걸 기초해서 19년 건국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봐라, 해가면서 뭐, 네. 네. 헌법에도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냐. 아니,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놀랍게도, 김문수 노동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국회의원들에게 급박을 받고 이랬죠. 야, 너, 일제 때 국적이 뭐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받고, 네. 그 분명히 김문수 그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막이 겁박으로 그러니까 네. 아뭐 답답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뭐 지켜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네. 못 근데 그걸 참식하다. 또,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이제 뉴라이트라고 또 그렇죠. 그럽니다. 뉴라이트라고 뉴라이트가 그러겠어요. 언제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단체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밀정이라고 몰아붙이고. 밀정이라고 그래요. 도대체가 이게 뭐는 건지. 예,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구는 뭐 책은 여전히 잘 나가죠. 예, 테러리스트 책은. 김구 얘기 중에 우리 아직 못한 얘기 좀 있어요. 어떤 게, 북한에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있죠, 그런 게 있죠. 또 김구가 마지막에 안두희에게 그 살해당하기 전에 소위 반란 혹은 반역적인 행동을 거듭거듭했다고 그런 하는 주장.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그것들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몇 번인가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저기, 그 부분은, 지금 하는데 자금 안, 안, 저기, 김구의 남북협상을 다루고 네.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반란을 획책하거나 네. 반역적인 짓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안두희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서 남겨두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끼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출장 강의가 있죠? 예, 있죠. 어디로 가십니까? 부산. 부산. 예, 몇 시에? 27일 날 가죠. 27일 날 오후 7시. 7시. 네. 그 다음 주에도 또 부산입니다. 다음 주 30일 날, 월요일 날. 그땐 저도 가. 아, 지금. 네, 부산에 계신 여러분, 27일 또 30일, 2회에 걸쳐서 부산에서 김구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